어디 나가는 거야 근데? 우리 학교 유튜브. 시켜왔어요? 아니 안 시켜왔어요? 아직 안 시켜줘. 네, 안녕하세요. 물산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김도아라고 합니다. 생애기를 위한 맛집 탐방을 시작할 건데요. 제일 첫 번째 맛집 탐방부터 가보시죠. 제가 드디어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쭈꾸미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불맛이 나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간장게장도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?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분들도 한번 먹어보셔야 알 것 같아요.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치즈 닭갈비, 여기 보이는 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진짜 엄청 두껍네. 이것도 진짜 맛있네. 빨리 잘랐어. 아니 좀 자세 좀 똑바로 하시고요. 아, 내 자세 원래 이런데 지금. 오빠. 다리 꼬면 안 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왜? 야. 감독. 왜 그래? 감독. 야, 이러면 나 진행 못해. 야, 나도 자꾸 클레임 걸며. 마지막이다. 아, 솔직히 라스트야. 이제 더 이상 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동구의 사이타마라는 밥집에 와서 일단 여기 봐야 돼. 저기 봐야 돼. 이게 뭐야? 얘가 메인이야. 거두절미하고 일단 음식부터 시켜. 아이, 나 안 한다 했지. 어디 봐야 될지 몰라 가지고. 여기 요거 여기 메인이라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. 거두절미하고 일단 음식부터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트 메뉴 시키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? 굳이 여기서 술 먹는 거 아니야, 이상한. 제일 맛있는 게 탄탄면이랑 여기 수제 치즈 돈가스. 이거 맛있어. 바삭바삭하고. 덮밥은 규동. 세 개 시켜가지고. 탄탄면, 수제 치즈 돈가스, 규동. 이렇게 세 개 일단 주문 한번 해볼게요. 콜라까지. 그래, 콜라도 먹자.
네, 일단 저희들이 시킨 음식 나왔고요. 규동 치즈 돈가스. 네, 해가지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부터. 덮밥. 그다음 안에 치즈 한 번만 보여줘. 이런 식으로 일단. 그냥 말하면서 그냥 겁나 맛있네. 왜? 치즈가 너무.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면 같은 경우는 매콤하고 칼칼한 것도 있고 돼지고기를 구워내서 고소하고 맛있고 먹을만 합니다. 파동이 뭐였지? 삼겹살 덮밥. 이제 뭐 광고해야 돼? 영상 보고 말씀하세요. 먹고 마서 똑바로 앉으시고. 얘기했던 것처럼 탄탄면은 얼큰해서 맛이 되게 좋아. 거기에 이게 돼지고기 구운 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고소해. 라면 자체가 규동 소고기 덮밥. 밥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. 달짝지근하고 솔직히 얘랑 탄탄면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. 너무 느끼한 거를 또 탄탄면이 잡아줘. 돈가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. 아, 돈가스는 긴 말 필요 없어. 돈가스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뭐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. 대학생들 그냥 여기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밥 먹어도 될 것 같구나. 솔직히 대학생들 돈도 잘 많이 없고 하니까 그 돈 가격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 먹을 수 있다는 거 솔직히 흔치 않다. 그래서 이 정도 가성비면 사이타마야 추천합니다. 한 번씩 먹으러 와요. 촬영하고 느낀 점. 일단 촬영은 나랑 맞지 않습니다. 난 그냥 먹는 게 좋아요. 그냥 뭐 처음 해보는 촬영이고 재밌었습니다. 네. 아, 땀이 너무 많이 나. 덥다. 조명이 있어가지고. 감독님 컷 합시다. 또 철수.